그때야 돈을 받더라고요. 네. 그러고 프런츠에 총기가 도난된 사건이 있었어요. 근데 맞아요. 장미숙 씨 총기랑 같은 총기더라고요. 안대리 3회 1일차에는 오후 2시에 개회식, 4일차에는 오후 3시 이후에는 결과 발표 및 해산. 어제 해산 2,000만 원. 영리선장에 있는 사람들만 숙박을 연장했더라고요. 6월 7일날 하루 늦게 들어왔어. 땅을 산 사람들이랑 시기랑 그런 걸 봤는데 용의자 중엔 이름이 없었어요. 장토학 씨는 만년 2등이구만. 파악호도 0점. 근데 자기가 가지고 있는 이 산에 옛날에 무슨 사건이 있었어? 15년 전에 30대 남성이 실종됐다는데? 나 실종. 신발한 점. 아니 총도 잊어버렸어? 누가? 뭐야 이게? 뭐야? 뭐 하는 놈이야? 어? 이것도 뭐야? 뭐야? 여자 사진 또 있어. 예쁘공주? 내가 더 잘할게요. 예삐공주님에게? 뭐하는 인간이야? 크라임씬 게임을 하는구나 맨날. 하, 사이버에서 연애를 했구만. 어? 예. 네, 뭐? 어? 뭐야? 뭐야? 아우 이거 뭐야? 여기 봐. 어? 아우 얘 이런데 오면서 이런 걸 왜 갖고 오는 거야? 이름은 순진인데 김음용 같아요. 아니 참가 신청서 왜 다 여기 있지? 아 제 방 좀 그만 뒤져요. 아 딴 거 찾아. 아, 전 진짜 안 죽였다니까요. 이거를 왜 갖고 있지? 하... 나도 하 선생님 방 뒤질 거예요. 아, 이거 여자가 쓰는 방이 아니야. 너무 더러워. 학고독 아저씨 진짜 아저씨 아니야? 아니 학고독이라는 이 사람 되게 좀 이상한 사람. 이 형이 너무 뻣뻣해 여자가. 여기 아니, 좀 뒤져볼까? 뭐야 이 사람. 아니 지금 그 자세는 뭐야 지금? 응? 자기야 나는 힘이 요염하잖아. 이거 군대에서 쓰는 야삼 아니야? 도끼? 충분히 이거 사지를 절단될 수 있겠는데. 사자를 잡은 적도 있고 악어를 잡은 적도 있고. 곰도 잡았어?
전 세계를 곰을 잡았다고? 오! 자기 곰 못 잡아봤지. 또 승부욕도 막 철철 나네. 하고도 원래 공적이 이동되잖아. 자기야, 나 혼자 좀 딴 데 갔다 올게요. 전화기 켜놔. 네. 지금 어디 있어? 아, 나 여기 있잖아. 이름은 미숙인데 사람이 되게 음흉해 보인다고나 할까요? 이런 걸 들고 다녀요. 흙이 묻어 있어? 지금 정신이 없는. 어? 다른 이유가 있어서 왔네. 능숙농숙. 미숙한 놈이 아이디는 능숙하네. 아, 이 자식 이거. 어? 전화번호 알려주세요. 정말 사람도 죽여주나요? 죽이고 싶은데. 대박. 노예 알아낸 게 있대. 박요염 아줌마. 어허라, 통장. 장포하기 2억을 노졌고 카드값, 월세, 카드값, 핸드폰값. 승마 자격증도 있고 골프 회원증도 있고. 이 아줌마도 뭐가 되게 많은 아줌마네. 박요염 아줌마, 박요염 씨 지갑. 일단 시체는 어디 있는 거야? 시체가 어디로 사라졌을까? 사체를 어디다 숨겼다면 이 산장에서 좀 떨어진 곳에 숨겼을 거예요. 발로 내가 톡톡 쳐봤는데 뭐 딱딱한 게 걸리는 거야. 장미숙! 예? 빨리 와봐. 왜요? 여기 뭐 있는 것 같아. 뭐예요? 어디요? 시체 여기다가 놓은 거 아니야? 오, 뭐 있는데 이거? 그러게요. 열어봐요. 어우, 무거워. 이거 이 흙을 치워봐요. 이렇게 같이 치워. 아, 저는 이 알러지 있어 지금. 뭐 흙 알러지가 있어. 아, 나 손목도 안 좋은데. 밖에 뭐해? 녹아다뛰잖아. 스킨 드라이 해줘. 잠깐만. 뭐야? 이거 열쇠 어딨냐? 내가 어떻게 알아? 혹시 이 안에 시체 있는 거 아니야? 일단 내가 이렇게 삽질하는 모습을 사진을 좀 찍어줘. 자기 스마일! 아, 우리 집이 너무 멋지다! 그치? 열쇠가... 자기, 근데 이게 이상하지 않아? 그럼 뭐야, 딱딱구려. 나 뭐가 왜 열리냐며. 자기야, 내가 이걸 들고 있으니까 좀 요염하게 좀 찍어줄래? 아, 울지 말고! 찍었어? 잘 나왔나 봐야 돼. 아, 좋다. 아, 뭐야? 뚱뚱하게 나왔잖아. 맨날 이런 식이야. 자기 원래 그래. 아, 그만해. 지겨워. 재미없어. 저는 가장 의심스러운 사람은 장미숙 씨입니다. 어떤 의도를 가지고 왔는지 제가 좀 집중적으로 파헤치고 싶네요. 사실은 박요염 씨가 의심이 좀 돼요. 일단 첫인상부터 지금까지 한결같이 하고독 씨가 가장 의심스럽고 김순진이 가장 의문스러운 구석이 많거든요. 범인이지 않을까. 가장 유력한 범인 후보라고 생각해요. 딱히 딱은 아닌데 하고독 쪽으로 약간은 가고 있어요. 원래 살인자는 고독해요. 피해자와의 관계 보시면은 장포학은 일단 라이벌 관계라고 볼 수 있죠. 1등, 2등. 그리고 두 분은 부부. 이쪽은 모름.
장미숙 또한 모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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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무것도 모르겠어요. 촉으로만 보자면은 김순진, 요주의 인물입니다. 자, 지금 어때요? 단서대사 모았나요? 네. 근데 지금 장포학 씨 와이퍼 됐어요. 아, 전에 꺼졌나? 또 안 떠, 어플에. 뭐야? 어플? 아니, 신혼인데 와이프를 이렇게 못 챙겨요. 아, 전화기 해봐요. 여보, 뭐 하는 거예요 지금? 자기 왜 전화기 켰어? 아니 나 너무 스킨이 예민해지고 드라이해져가지고 나 모이스처 팩 좀 하고 왔어요. 아니 당신이 뭘 꺼냐? 원래 사람 스킨은 드라이한 거야. 아, 나 너무 스킨 예민해. 아저씨, 죄송한데 당신 뭐 하는지 왜 거기 없어? 네? 빨리 일로 와라. 남편 앞으로 가요. 편하신 대로 하고. 이상해, 오늘따라. 집안 싸움은 나중에 하시길 바라고요. 또 자기. 우리 유염한. 박유염 씨, 공유를 좀 부탁드립니다. 제가 먼저 스타트해도 될까요? 네, 먼저 시작해주세요. 안녕하세요. 아, 이렇게 유염아. 앞에 나와서 얘기할 수 있으니까 굉장히 떨리네요. 영광이에요. 누르순 치지 마. 넌 끼가 그냥 철길 넘치시네요. 어? 장미숙 씨? 말씀 잘하셨어요? 장미숙 씨. 개인 사업이라고 했는데 어떤 사업? 그냥 조그맣게 하고 있어요. 흥신소 아주 아저씨. 딱 걸렸어. 비밀로 했는데. 아저씨 지갑에서 명함을 발견했어요. 흥신소를 하시더라고요. 그리고 친절하게 블로그까지 운영하시더라고요. 네. 얼마 전에 의뢰받은 거 있죠? 사람도 죽여주나요? 아니요. 그런 짓은 안 합니다. 뭘 안 해. 여기 있던데 댓글에. 아, 그건 댓글이고요. 아, 이름은 미숙한데 아이디가 능숙능숙. 그런 건 좀 능숙하시나 봐요. 저 아저씨 이름이, 되게 능숙한 아저씨야. 이름이 뭐가 아저씨야. 미숙이야. 본명이 장흥신이잖아. 어? 저도 장미숙 씨의 책상 서랍을 봤는데 피해자, 네. 피해자를 생포해 가야 되는 상황이더라고요. 그래야 돈을 받더라고요. 네. 그러고 프런트에 총기가 도난된 사건이 있었어요. 근데 맞아요. 장미숙 씨 총기랑 같은 총기더라고요. 같은 총기를 떠나서 그 총이에요. 네. 그 스티커 용 모양 그거. 용 모양이. 장미숙 씨, 그 총은 어떻게 된 건가요? 이 사냥 대회에 나오고 싶어가지고 총기가 없으니까 제가 하는 일이 흥신소잖아요. 또 거래한 사람도 있어요. 그냥 어둠의 세계 뭐 알려고 하지 마세요. 그냥 제가 진짜 이 대회에 참가하고 싶어가지고 나온 거예요. 본인의 이름을 속이면서까지 와? 대회에 참가 그냥 바로 하려면은 어떻게 해야 되나 알아보다 총기도 있어야 되고 하다 보니까 뭐 구할 수 있는 방법이 없어서 그냥 뒤로 따로 구하고 하다 보니까 이렇게 된 거예요. 대회 참가하는 목적이 있었잖아요. 무슨 생포. 유례를 받아서 생포 아니에요. 납치하기 위해서 온 거 아닙니까? 아니에요, 그런 거. 아니에요? 이재기를 여기서 만났어요. 제가 조금 뭐 수상하고 좀 의심스러워가지고 저희 흥신소 직원들한테 제가 이 사람 뭐 하는 사람인지 좀 알아봐라. 시켰는데, 둘째 날 시켰는데 제 팩스 온 거 봐보세요, 날짜, 시간. 셋째 날 어저께 왔어요, 팩스가. 그때 알았어요. 그래서 그 사람을 지금이라도 잡아야겠다 해가지고 하루 연장한 건가요? 네, 그렇죠. 그러니까 받았는데 아, 저는 지금 억울한 게 이 사람 죽었잖아요? 그럼 저는 돈 못 받아요. 그리고 저 역시 발견한 게 있는데 가방을 뒤져보니까 이런 뭐 삽, 여기에 흙이 묻어 있었어요. 다 삽 있잖아요. 아니, 보통 야삽 들고 다니는데 홈이랑 이거 갈코리는 아 이게 홈이로 땅을 파서 시체를 묻은 다음에 갈코리로 낙엽을 덮으려고. 그런 거 아니에요. 다들 삽 있잖아요.